11장입니다. 11장의 주제는 테스트예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인데,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뭐냐니까 품질 관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혹은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퀄리티 매니지먼트,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관리. 품질 관리가 하는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만든다. 보잉 787이라고 하는 비행기 동체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했죠. 신형입니다. 신형. 아직 우리나라에 취항을 했는지, 취항을 했죠. 얼마 전에 한국에도 취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787 비행기의 날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날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최종 단계에서 퀄리티 어슈어런스.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증을 하는 거죠. 퀄리티 어슈어런스라거나 퀄리티 컨트롤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요것만은 이 사람들을 QA 혹은 QC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AS9000이라고 하는 표준, 그리고 항공기 생산에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스탠다드라고. 이 표준에 따라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됐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항공기 사고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나사 하나 만든 것부터 그 나사를 검사한 사람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러면 그 코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퀄리티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소프트웨어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코드를 구성했는지, 그 코드가 원래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만 관련해서 별도의 직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소프트웨어 테스트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발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테스트를 하면서 코딩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코딩을 진행을 한 결과물 역시도 또 다른 개발자에 의해서 꼼꼼하게 검토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장에 출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정리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관련된 책들이 쭉 있어요.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직업,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별도의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인터뷰 퀘스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하실 개발자분을 모십니다. 이렇게 공고가 나요. 공고가 나고, 그럼 그 공고를 보고 내가 응모를 하면은, 응모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질문을 받는지 그 질문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상당히 또 재밌는 직업이고 성격 자체가 꼼꼼한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종류의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도 제일 마지막에 어드밴스드에서 과정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먼트, 뭐 TDD라든가 혹은 DDD라든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해서 가장 소비자 독자들에게 그래도 평점이 좋은 책 다섯 권을 난이도별로 이렇게 가장 쉬운 책이라고, 그 다음 해서 다섯 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 과정들은 나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트, 특히 파이썬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지금 품질 관리죠. 품질 관리 쪽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요 책들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건 우리가 따로 강좌를 만들진 않고 단지 Q&A 과정, Q&A 게시판만 운영을 합니다. 강좌를 다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요거는 그냥 Q&A. 여러분들 학습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책들 하나씩 하나씩 지금 난이도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쉬운 책, 조금 더 어려운 책, 좀더 어려운 책 이렇게 해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우리가 팀 주피터가 만들어 놓은 Q&A 게시판에 오시던가, 아니면 영어로 또돼 있는 Q&A 게시판이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된 게시판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Q&A라고 하는 것들, QC, Quality Control, Quality Management, QM이라고도 부르고, 뭐 회사마다 부르는 용어는 달라요. 어쨌거나 앞에 Q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죠. Name Function이라는 펑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펑션은 우리가 흔히 보던 펑션이에요. First, Last, Middle. Middle은 디폴트 값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Middle 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할 것이고, 없으면은 이런 이렇게 리턴하도록 펑션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펑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싶다. 내가 보기엔 다 동작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작성한 사람 생각이고, 제 3자가 봤을 때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ames 보시면 이렇게 돼요. 실제 우리가 사용한다. 이 펑션을 호출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from name function 모듈. 여기 name 펑션입니다. 이 모듈이에요. 모듈에서 get formatted name이라는 펑션. 방금 봤던 이 펑션입니다. get formatted name. 이 펑션을 불러왔어요. 불러온 다음에 이 지금 테스트 과정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걸 이 펑션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시예요. 그죠? 그래서 input 해서 뭐 어떻게 하고 formatted name에서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펑션을. 그죠? 그래서 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디 갔나요? write 펑션. 14번에다 적어뒀군요. 먼저 개발자가 write a function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거예요. imagine이라고 해야 되나요? imagine how to use that function in real environment라고 할까요? 뭐라고 real situation이라고 할까요? 실제 상황에서 이 펑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서 그런 다음에 코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실사용의 코드 샘플이죠. 그러니까 usage 샘플이랄까요? usage 샘플. 첫 번째는 펑션 코드를 구성을 하고 이게 1단계죠.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자가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작성된 코드를 사용하는 실제 사용례를 구성을 해요. 그것이 방금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예입니다. 그죠? 두 가지. 첫 번째 코드 name 펑션이라는 펑션을 작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펑션을 사용하는 실제 예를 상정을 했죠. 이렇게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한 예가 제대로 동작할지 안 할지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자, 테스트 시나리오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based on the usage sample. 우리하고 usage sample. 다음에 then we write test 시나리오. 그러니까 테스트도 역시 마찬가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시나리오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발자, 테스트하는 사람들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제각기 자기의 성향에 맞는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방금 봤던 이런 책들이에요. 이 책들을 보면은 가장 표준적인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쪽으로 직종도 상당히 많고 보수도 일반 개발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하는 과정을 볼까요? 먼저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옵니다. 얘는 파이썬 모듈이에요. 그런 다음에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클래스죠. 이 클래스를 받습니다. 상속받은 네임즈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이름은 붙이기 마름이에요. 나름입니다. 이건 개발자가 어떤 이름을 붙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말은 통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상속받은 그 유닛 테스트를 가져오고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클래스죠.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 클래스에다가 각각의 우리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테스트 first last name 이 경우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first last middle name 이 경우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니까 유저가 middle name 없이 first와 last name만 입력했을 때의 결과, 그리고 middle name을 포함해서 세 개. 그죠? 울프강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세 개를 넣고 이번에는 위에는 제니스 조플린 두 개만 넣었죠. 이두 가지 경우 지금 우리가 구성한 코드 자체가 펑션이라고 하는 코드 자체가 어디 있나요? 네임 펑션 자체가 두 가지 경우만 상정하고 있잖아요.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지 두 개만 테스트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를 펑션 펑션이죠. def 두 개의 펑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만약에 사용자가 요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요렇게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앞에는 j는 소문자죠. dij도 소문자죠.
그런데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딱 출력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 소문자 소문자 소문자로 세 개를 입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인 이런 명칭으로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같은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을 assert equal이라고 표현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assert equal이에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 건 나올 때마다 그때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해서 실제 동작하는 건 얘가 다 일을 합니다. if name main에서 unit test main 이 여기 있는 이 모듈 unit test main에 있는 이 모듈이 우리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두면은 우리가 이 클래스죠.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의 클래스 양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를 만드는데 반드시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상속받습니다. 얘를 상속받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시나리오를 펑션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죠?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펑션의 끝은 반드시 항상 그래요. 셀프의 assert equal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가 되거나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뭐 assert in, assert not in, assert equal, assert not equal 이렇게 몇 가지를 확인하는 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하거나 다른 것을 확인하거나 등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formatted name 이거잖아요. 얘를 formatted name 우리 가져왔던 이 펑션이죠. 이 펑션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얘잖아요.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얘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테스트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실제 이런 얘가 다 하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유닛 테스트 메인이 다 해요. 얘가 다 하고 얘가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할 거는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